타이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하운 선교회 김디모대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디모대입니다. 평화나무 진실성 검증센터 자 우리 권지영 기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권지원입니다. 자, 그리고 네. 한 분 오늘 또 모셨습니다. 네. 우리 브릿지 임팩트 성상담 센터장으로 계시네요. 아, 그러시구나. 같은 네. 센터장. 네, 네. 네 정혜민 목사. 정혜민 목사님. 이번 책도 내셨어요. 네,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혼자 고민하지 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토닥토닥 성교육 혼자 네. 고민하지 마. 네. 네, 책을 내셨습니다. 네. 제가 책 제목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드렸는데 다 안 네. 쓰셔가지고 굉장히 네. 아쉽습니다. 아니, 아이디어 뭐 내셨는데? 성스러운 것 이런 거 하셨어요. 성스러운 것. 네, 아, 네. 부담이. 옛날에 저기 네. 지금은 또 어디 연예 기획 쪽에 계시다가 영화 감독하시는 기독교 영화 많이 네. 만드시는 김종철 선생이라고 원래 이제 그분이 방송 작가 출신이 예능 쪽에 네. 근데 초기에는 그 이제 주로 기독교 연극을 많이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뭐 기독교 그림 이런 걸 뭐 성화라고 하고 기독교 연극을 성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극 전문 작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전혀 처음 들어보는 네. 회사고 보니까 무슨 영화사인데 여기 저 에로 영화 만드는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성극 전문 작가라고 해서 거룩할 성자의 네. 성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 성스러운 목사님 네. 정혜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 네. 정혜민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김영남 목사 네. 그 아들 인천세소만교회 그렇습니다. 네. 그루밍 성폭력 그거 관련해서 또 아주 앞장서서 활동하셨던 네. 목사님이세요. 예, 뭐 이 정도면 뭐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네. 네. 책 보내주시나요, 김영남 목사? 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김 목사 이 띠지를 바꿔가지고 네. 김영남 목사 헌정 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네. 요 일주일 사이에 우리 저 두 분과 또 목사님 네. 세 분이 호주를 다녀오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히 갔다 오셨어요. 네. 쉴 여지도 없이 그냥 금방 돌아오셨는데 거기 왜 가셨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인천 세소만 교회 그 목사 그루밍 성폭력 사건 이제 터뜨리고 난 이후에 네. 호주에 계신 그 교회에서 호주에 있는 교회에서 그 아이들 그 피해 여성들 밥도 먹이고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쓰라고 이제 헌금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 이제 뭐 두 목사님도 그렇고 계속 너무 피곤할 것 같다. 좀 호주에 와서 굉장히 쉬게 해주고 싶다. 사실 그런 의미가 되게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네. 우리 정혜인 목사님께서는 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디모데 목사님께서는 중독과 관련해서 네. 이제 강의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진로 파트를 맡아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고요. 아, 아주 훌륭한 강의를 네. 정말 아차도 하시더라고요. 세 분하고 뭐 세 분만 가셨습니까? 또 한 분 네. 계셨죠. 네. 이단 사역하고 계시는 예. 그 변상욱 기자님하고 함께 사이판하고 네. 계신 조미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현대 종교에 있었던 네. 조미듬 네. 기자인데요. 그분이 네. 또 목사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단과 관련해서 호주 쪽에도 또 이단들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함께 가셔서 명 강의를 네. 해주셨습니다. 호주 개혁 한인 개혁 총회에서 네. 초청해 주셔가지고 네, 네, 세미나를 네. 진행하고 왔습니다. 이단 사역이라고 그러면 이단 사역을 하는 것 같잖아요. 이단 이 검증 네, 그렇죠. 반대 사역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귀한 세 분과 또 카이로스도 이번 주 함께 할 텐데 자 목사님 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토닥토닥 성교육. 네. 아, 근데 정말 저희 학창 시절 돌이켜 보면은 네. 성교육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예전에 생물 시간에 뭐 이상 야릇한 사진이 하나 나오더니 갑자기 아기 낳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올챙이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지 아니고 네. 그런 것도 없었어. 아, 바로 올챙이요. 통편집되고 바로 그냥 애 낳는 장면. 아주 뭐 네. 어디 뭐 측면도 아니고 아주 정면으로. 그런 영상을. 그랬어요. 그때 네. 얼마나. 사실 충격이에요. 충격받으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친구 하나가 아 선생님 이런 풍기불란한 뭐 그림을 보이시냐고 했다가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게 10m 갔어요. 싸대기로. 어머. 선생님한테 도전했다고. 예, 그분이 이제 그 2대0
전 서울 부교. 교수님 보수 교육감으로 한번 나오셨다가 제가 낙곰수에서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그 시절 얘기를 또 한번 했더니 아, 그리고 그 꿈을 접으시더라고. 예, 네. 예, 그랬습니다. 네. 예. 정말 너무 부재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육을 받았던 건 대체로 이제 이런 음란 비디오, 음란 동영상 이런 걸로 사실 배웠던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성의식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건데 목사님 이게 성교육에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뭐 처음부터 이 사역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었고요. 그냥 네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상담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별히 근데 이제 여학생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여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을까 했더니 대부분의 이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남성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여학생들이 이제 속을 터놓고 얘기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에서 이제 사역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이런.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제자를 통해서 이제 3일 뒤에 같이 만나서 조금 상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3일 앞두고 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유, 목사님을 좀 만나보고 좀 대화를 한 다음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교회에 이제 믿을 수 있는 자기 교회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선생님이 이제 당혹스러우셨는지. 이 피해자한테 그냥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아, 진짜 그거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해자를. 그러니까 사역자를 네가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좌절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실은 그때부터 이게 과연 교회 안에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왜 피해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할까? 그리고 많이 찾아오는 여학생들은 왜 이 부분을 솔직하게 오픈하지 못할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민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왜 오픈을 잘 못하게 되는 건지. 일단은 교회 안에 여학생이 여자가 여성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를 여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성스럽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뭔가 순결해야 되고 약간 뭐 정결해야 되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 자체를 여학생들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실은 제가 현장에서 깜짝 놀랬던 게 뭐 깜짝 놀랄 건 아니지만 야동 중독, 자위 중독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여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남학생들만의 문제라고 이제 조금 대부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인식들이 교회 안에 너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여학생들이 더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목사님 그 저기 상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뭐 좀 변화나 치유나 개선이 가능해집니까? 상담을 통해서 실은 참 안타까운 게 당사자만 인식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그 저를 찾아오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는 그냥 네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건강한 거다라고 이제 자책감이 들지 않게 이야기는 해주지만 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 특별히 이제 어른들, 중직자분들, 교역자분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분들이 같이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네. 대부분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학생들, 다음 세대들만 교육시키면 된다라는 것에서 그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더 솔직한 이야기, 더 발전이 없는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이 또 보니까 목사님들도 성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도할 지위에 있고 자기는 성교육을 받을 뭐 이유가 없다. 뭐 나는 그것 이미 그 코스는 지나갔다. 이거 자신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 목사가 성교육을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우범자라고 이제 그 지목받는다는 그쵸. 느낌이 나는 잠재적 거예요. 잠재적 범죄자로 우리를 취급하는 거냐 또 이런 인식들이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교육자들을 상담은 어떻게 강의하셨죠? 네네. 어떤 강의를 합니까? 그냥 대놓고 교회 안에서 성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들이 그냥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먼저 이제
그 교역자들의 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뭐 교사 세미나든 네. 하프모 세미나든 교역자 세미나든 가서 항상 뭘 얘기하냐면 뭔가를 배워서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게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실은 시작돼야지. 네.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누군가를 교육시키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성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본인들 이제 저는 얘기하는 게 혼전 순결이 중요하다. 근데 그것보다 요즘은 더 중요한 게 혼외 순결이다. 혼외 순결 아닌 것 같습니다. 혼외 순결의 실천 네. 대표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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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하고도 뭐 전혀. 아, 용답입니다, 여러분. 네. 아, 내가 굉장히 실망하겠네. 네. 아들이 새, 네. 네. 자녀가 새 네. 시점에 셋인데도, 네. 네. 아우 좀 갑자기 땀이 나네, 저도. 네, 셋인데 네. 한 저 4할 때 정도. 네. 여기까지. 네. 아니 저 저희 때만 하더라도 네. 교회가 되게 이 성 문제나 성 주제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입니다. 아 매우 보수적이죠. 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네. 친구들이 이제 교회 나와라. 그래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 중고등학생 이제 한창인 애들이 이 야동 보고 자위하는 게 이제 취미 생활이란 말이에요. 네, 취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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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교회를 나가면 야 너 딸 지금 지옥 간다. 너 야동 보면 지옥 간다. 이런 주의식을 자꾸 심어줘요. 예,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 보수 교회들 사이에서는 자유 지옥 간다. 네, 그 혼전 순결을 못 지키면 넌 끝났다. 예. 저는 예전에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부흥 강사분이 그 앞에 있던 그 교회 언니를 향해서 굉장히 음란하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뜬금없이 뜬금없이 굉장히 음란한 영이 그 언니에게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이럴 거예요. 예전에 그 왜 그 어떤 사기꾼이 그 사장님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하고의 그때 일 폭로할 것이다. 어디로 입금해라. 그러니까 입금이 되더라는 거야. 입금이. 그 음란한 형이 없으면 말고 있으면 적중하는 거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있으면 예언적 예방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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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으면 네. 걸려든 거고. 네, 그렇지. 아니면 말고 이거 지금. 아니면 미래에 닥칠 거를 이제 대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 그게 죄의식이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성에 네. 대해서 자꾸 이렇게 죄의식을 그 주입하는 건데, 네. 아 이거는 아니 그 하나님이 뭐 죄의식 갖게 할 거 왜 성을 주셨나? 또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네. 건데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혼전 순결 얘기를 한번 좀 우선 해봤으면 좋겠는데. 혼전 순결 서약식에 저도 서약을 했었어요. 네. 아 그러세요? 아니 학교에서 시키니까. 아니 그게 네. 아니라 그때 극동 방송에서. 네. 그 라디오 리포터를 했었어요. 아. 취재를 해와야 되는데 갔다가 그냥 뭐 얼떨결에 네. 얼떨결 당신도 해야지 해가지고 사인을 아. 했던 취재 갔다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네. 아니 그래서 그 뭐 여러 학생들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예. 그 얼떨결에 나도 사인을 하고 말았어요. 네. 혼전 순결 이 이데올로기 네. 어떻게 보세요? 먼저? 저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근데 혼전 순결 서약식은 반대합니다. 서약식은 반대한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미 선을 넘어버린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그럼 이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절대 못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여전히 이 다음 세대들의 현실은 무시한 채 네.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실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성교육 책을 보면 안 돼로 시작해서 그렇지. 안 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미 안 돼 하는 그 선을 넘어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네. 청년들도 많고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주고 혼전 순결 서약식을 들이밀었을 때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저는 못 지켜 쓰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야 네. 그런데 옛날에는 그 혼전 순결이 이미 선을 넘어버린 그쵸. 사람들도 네. 다 혼전 순결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이상해 맞아요. 보이잖아. 그래서요. 이상하게 네. 보이잖아. 그 네. 저는 이게 조금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전 순결 서약식은 하지 말아라. 대신 이제 교회에서 순결에 대한 얘기는 해주되 이 선을 넘어버린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 역할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자꾸 저를 두고 혼후순결자라고 자꾸 그러는데 혼후순결자. 예, 아주 그만하세요 좀. 어? 그만해 이제. 아픈데 자꾸 찌르고 있어. 혼후순결.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네. 근데 이제 말이죠. 그 교회 안에서 네. 교회 오빠, 네. 교회 동생끼리 네. 또 그런 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네, 있잖습니까? 네, 맞아요. 예. 아, 그 참 그 애매한 상황들 같은 경우를 많이 만나셨을 것 네. 같아요. 예. 뭐 찬양팀 안에서 실은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는 이렇게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실은 교회에서 리더들이세요. 왜냐면 교회를 조금 열심히 안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자유하세요. 그렇지. 내가 뭐 이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서 네. 그렇지만 교회에서 로얄티가 있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목사님의 자녀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리더들이라거나 그래서 찬양팀 안에서 실은 이런 문제 되게 많았어요. 자주 접촉할 시간도 네네. 많고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앞에서 있다 보니까 다 매력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어떤 것 교회 같은 경우에 한 리더가 남자 리더가 이쪽 건반 자매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고 싱어들 여자 관계 그러니까 당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 세 명 네 명을 만나다가 뭐 이른바 양다리 이게 이제, 삼다리 이게 이제 걸린 거죠. 걸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났던 차인데 연습하던 중에 이게 드러나가지고 연습 중에 어떻게 드러나요? 이게 무슨 톡을 이렇게 주고받았나 봐요. 네. 그 당시에 톡을 주고받았는데 옆에 있던 자매가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리더와 다른 자매의 애정의 그 톡을 이 옆에 자매가 봤는데 이 자매도 그 톡을 주고받았던 사이인데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톡을 보게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터지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참 보면서 그 가해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형제도 제가 상담을 하고 자매들도 상담을 했는데 참 예.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남성은 그 네. 형제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그거는 뭐 무슨 일에 성교육을 떠나서 성 문제를 떠나서 인간 신의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신앙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보니까 네. 형제가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이게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연애 패턴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왔을 때도 뭐 여자친구로 사귀면서 잠자리 가지는 건 기본이었고 근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이게 본인 안에서 이제 부딪혔던 거죠. 부딪혔는데 예. 네, 근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걸리게 돼서 결국에는 뭐 찬양팀도 내려놓고 교회도 나가긴 했는데 일단 뭐. 그런 애들은 맞아야 됩니다. 맞아. 네. 무슨 뭐 교육이면 신앙이면 네. 일단 옥상으로 네. 옥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올라가 네. 올라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예, 예.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보면 문제 터졌을 때마다 아 이걸 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교육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일단 맞을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조금 이렇게 네. 좀 쳐맞아야 돼. 그러니까 나사렛 채찍왕 김디모데. 아, 그래요. 아, 그런 경우도 있었네요, 진짜. 네. 아,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까? 그럴 때는 나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뭐 이제 관계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 일단은 거기서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매랑 사귄 게 아니라 이미 잠자리까지 다 가진 관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신뢰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신앙생활을 더 이상 그 안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도 네. 이제 나가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나갔죠. 그렇군요. 간혹 가다가 그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 그 다음 세대 네. 청소년 그 가해 그리고 피해가 생겼을 때 그 가해 쪽의 부모님들도 네. 되게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예. 있으시던데 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좀 봐주시고 상담해주시고 가해한 그 학생의 네. 그 네. 아버지 어머니가 중직이에요. 장로 권사. 아 이러면 참 그것도 맞아요. 굉장히 뭐랄까요? 네. 민망하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죠. 이거가 저희가 이제 그루밍 이거 하면서 이제 제가 방송에 나가고 하면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는지 방송국에 연락을 하셨는지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하다가 네. 가해자의 아버님과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청년 아들이 이제 미성년 네. 자매를 건드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성년 그 피해자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시길래 실은 이때
그때가 가장 좀 어렵거든요.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가해자 아버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님 아들을 사랑하시냐.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들을 사랑하시면 아들이 이 잘못을 제대로 처벌받고 제대로 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들에게 주시라.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 했고 이 아버님이 중직자셨거든요. 근데 중직자도 아버님이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셨는데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그치면 실은 또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또 대면대면에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정말 사랑하시면 아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시되 전보다 훨씬 더 아들을 더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셔라. 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아들이 남은 인생을 망가지지 않게 잘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분은 굉장히 아들이랑 같이 막 기도도 하시고 잘못에 대해서 다 인정하셨고 처벌도 받고 이러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거랑 반대로 하면은 누구 아버지처럼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아, 네 그렇죠. 고소를 당해가지고. 네. 아니,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군인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들을 감싸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죠. 자,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 뭐 약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 전에 정말 누가 봐도 두 사람의 관계가 대외적으로 공인이 됐고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피차간에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 뭐 나쁩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한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되물어요. 니네가 결혼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냐. 그러니까 사랑 뭐 섹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책에다 못 쓴 내용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섹스가 당연히 성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격과 인격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랑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면 결혼해서 마음껏 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처럼 결혼이 지금 안 된 경우는 않아요. 네. 왜냐면 결혼한다고 그 후에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너무 장담하시네. 그 후에도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나 참. 목사님이 너무 오늘 29세 방송인가요? 얼마인데? 근데 그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책임질 수 있으면 해도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요즘 하긴 뭐 되게 좀 핫한 강사님들 보시면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때까지 만져라, 뭐 책임질 수 있는 때까지 해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현장에 몇 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그 선을 넘어버린 저를 상담하러 온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저한테 제가 이걸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제가 책임지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책임지는 데까지 해라라고 하는 그 대답이 상당히 무책임한 대답이다. 사람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될지 알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리타분하게 네가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함의 방법은 섹스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정말 그런 성적인 결합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이런 경우에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뭐. 책임지는 데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한테는 항상 저를 찾아온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다. 나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 근데 이게 사람이 제가 만나면서 참 간사한 게 그 찾아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수업 시간에 저한테 교수님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고 저는 책임질 거라고 했던 아이도 막상 그런 일이 닥치니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의 문제도 그렇고 성 문제도 그렇고 자기가 온전히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중독에 빠지면은 그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성 문제도 앞날을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그 책임진다는 그 발언이 청소년들이나 20대 초반 이 한창 달아오를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독약입니다. 내가 뭐 까짓 거 임신하면 책임지면 되지, 뭐 지우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이게 받아들여가지고요. 물론 아이들의 성 정체성 성 결정권 이런 것도 존중해 줄 그 관점도 있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이런 행위로 인해서 문제와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면 전부 그런 여지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인 목사님께서도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책임지면 돼 라는 거를 믿고 막상 책임 못 지고 막상 저지르고 난 다음에 책임을 못 진다는 거죠. 맞아요. 아, 그렇지. 네. 네. 목사님,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네. 현대 사회에 들어서 성적 자기 결정권 네. 이런 것들이 비등하고요. 그 순결 이데올로기가 이거는 일종의 또 다른 억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혼전 순결 이거는 교회가 교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억압의 그 기제로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굉장히 다양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성에 대한 담론은.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성 교육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굉장히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10계명에 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는데 우리 어떤 사람들도 막 내가 오늘 엄마랑 아빠랑 막 크게 다퉜다고 해서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용서해라 네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해주는데 유독 성에 있어서는 참 이게 쉽지 않다. 근데 이게 왜 쉽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뿌리 깊게 교회 안에 잘못되어 있는 성 인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실은 성차별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왜 그러면 우리가 성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실은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그런 성교육을 해주는 게 없었고 무조건 그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억압하게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게 사용되면서 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교회만큼 성에 있어서 보수적인 곳이 없는데 교회만큼 성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목사님들이 반성하셔야 된다. 원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 심리가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타인을 사랑할 줄 알면 그 자기가 결정해서 이것이 지금 나의 어떤 나이라든지 환경 조건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사실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무조건 하지 마 하니까 그 이제 특히 어린 시기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더 반항심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하지 마 이거를 강조하면요 결국 그 교회는 필연적으로 율법주의로 흐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사실 교회는 뭘 해라 해야 되는데 뭘 하지 마 하면은 그것만 안 하면 돼. 헌금 내라 이러는 거. 헌금 내라. 맞아요. 그거 말고. 위험한데요. 예. 목사님이 메커니즘. 내가 좀 요즘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나 스스로가 기도원 들어가서 한번 나무채 하나 뽑아야겠다 생각했던 게 그 이 보수교회 목사들이 그 막 헌금 거더라. 이 이야기 너무 귀에 잘 들어오는 거야. 아이 목사님 아주 이거 수완이 있으시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농담입니다. 네. 에, 목사님 그 혼전 순결에 대해서 성서에서 뭐 가르친 게 있습니까? 혼전 순결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은 뭐 구약 같은 경우에 구약 성경에 구약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실은 혼전 순결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랑 완전 다르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순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여자의 순결을 뺏는다라고 하는 건 여자의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제 여성이 재산이었거든요. 그렇지. 그 재산을 빼앗는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실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조금 더 가까운 구약 시대 때는 순결이 그랬고요. 만약에 그 레위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이 만약에 순결을 빼앗은 그런 남성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항상 결혼을 하게끔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근데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순결에 대해서 못 지키겠으면 어디가 이 순결을 못 지키겠으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혼전 순결이 못 지키는 것이 이게 곧 좀 죄악이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을 해서 성생활을 해라라고 이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바울 선생님도 헛되고 헛된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예. 네, 뭐 성 자체에 대한 예. 뭐 이야기를 하시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은 뭐 교계 안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가하냐 뭐 막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네. 명확한 거는 성에 있어서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은 성경 전반적으로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순결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막 율법적으로 지금 막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안 믿으시는 분들은 너무 꽉 막혔다라고 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왜 이 책을 실은 썼냐면 네. 목사이지만 목사가 혼전순결 얘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당연한 네. 얘기를 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저는 이 강의를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도 하는데요 제가 이거 현장에 전문가로 있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된다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성경에도 혼전순결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음에 않고 물론 성에 대한 거룩함을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혼전 섹스가 가하냐 안 하냐 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이 꼭 섹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것에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하는 방법을 물어봤을 때 네. 의외로 아이들이 사랑을 굉장히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만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랑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 뭐 성 이야기에 너무 집중했는데 네. 아름다운 데이트. 네. 뭐 뭐랄까 이 데이트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좀 사실 데이트 폭력이란 네. 게 굉장히 미화된 표현입니다. 사귀는 사이끼리 폭력을 네, 그렇죠. 주고받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면서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건 또 뭐 사실 연인 관계긴 하지만 성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목사님의 책 보니까 데이트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이거 좀 뭐,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데이트가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DATE잖아요. 데이트가 네. 영어로. 예, 예. 그래서 D가 뭐냐면 첫 번째가 디스커션이다. 그래서 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좋은 멘토를 둬라. 그리고 사귀고 있는 두 상대끼리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성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주 솔직한 이야기들을 이건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어른들이 제가 왜 이 책을 썼냐면 그동안 특별히 이제 10대 아이들한테는 부모님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연애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네.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저도 첫 번째 연애를 10살에 시작했지만 네. 이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애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 10살이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연애를 건강하게 할 수 있게 가르쳐줘라 코치해줘라 좋은 멘토가 되어주셔라 어른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다 이제 어드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트함에 있어서 연애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성장 나아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템퍼런스 마티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실은 교회 안에서 사귀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잘 사귀면 문제가 없는데. 사귀다가 헤어지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예. 사역을 하다가 네. 애들이 사귀다가 지네가 헤어졌는데 네. 두 명만 떠나간 게 아니라 그 관계되어 있던 아이들이 다 떠나가지고 아이고, 네. 이게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집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사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제가 책에 다 실었죠. 근데 이게 네. 구체적으로 사례를 여쭤볼게요. 제가 정말 네. 경험했던 건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예쁘니까 평일에도 되게 많이 자주 만났었어요. 그래서 뭐 게임도 하고 같이 보드 게임도 하러 가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랑 이렇게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자기도 와서 같이 놀아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자기가 또 물주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좋잖아요. 선생님이 남자친구가 와서 또 네.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네. 근데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까지 갔어요? 제가 좀 당황했는데 네. 여자는 쉬우면 안 돼 이랬어요 그냥 네, 네. 할 말이 없어서 네, 네. 그래서 그냥 슬쩍 너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는 선생님보단 나요 이러더라고요 아이가 근데 그럴 때는 실제로 어떻게 좀
제가 너무 아 이 부분에 내가 너무 취약하구나. 당황하셨군요. 아. 너무 당황했어요 정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당황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코칭을 해줘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선생님의 왜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뭐 권지현 선생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기자님이 갑자기 어 나는 끝까지 갔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아이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면죄부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아이들한테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못 얘기하다가는 실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용민 PD님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허허허 이러면서 난 손까지 잡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능구렁이처럼 넘어가셔야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한 게 다 능사는 아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한 거였어요 그게 네. 당황은 했지만 이건 여자는 이렇게 싫으면 안 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질문을 던지면 말이죠 네. 아이들이 그 뭐야 고마운 거야 던져주는 거야 제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기쁘게 얘기해 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아 그래요 데이트 아 정말 참 교회 안에서 연애가 무르익고 뭐 많은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또 꽃을 피우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네. 요즘 교회는 연애가 아주 싹 사라졌어요. 옛날에 교회 당하면 연애 당했는데. 네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애 절벽 현상이 발생했는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 어떻게 보세요? 연애 절벽 현상. 네. 실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굉장히 청년들이 많은데도 미혼인 이제 근데 그것을 그냥 본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미혼인 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서 찾아라. 멀리서 찾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준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꼭 교회라기보다는 똑같은 사회적인 그래요. 현상이 네, 똑같이 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건 따지고 뭐 그 사람의 뭐 이런저런 배경 그쵸. 따지고 네. 아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래요. 그 스킨십 문제도 고민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스킨십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뭐 이건 아까 혼전 섹스에 대한 부분도 뭐 얘기했듯이 저는 조금 좀 엄격하게 이야기는 합니다. 실은.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의 성욕을 그러니까 성욕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욕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번 스킨십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다고 해서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죄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은 죄의식을 우를 또 범하지 않는다. 스킨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은 뭐 혼전 섹스라는 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기준을 제시를 아예 안 해주면 이 넘어버린 사람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이 다시금 뭔가 기준을 세워서 할 만한 그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또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놔버리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은 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실은 강의할 때도요 꼭 얘기해 주면서 이거 외우십시오 이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제안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요. 우리 정혜민 목사님이 다른 그 율법주의자들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제가 네. 깔려 있다는 점이 좀 너무 듣기 행복하고요. 목사님 그 이제 사실 우리 사역자들 특히 이제 신자들을 상대로 교인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분들 그분들도 그 욕망을 가진 그렇죠. 남성들이 이제 대부분 그러한데 예전에 이제 저는 이런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 어떤 유명한 이제 뭐 복음성가 가수라고 합시다. 예. 알 것 같습니다. 누구를 상상하지 마세요. 예. 그분 같은 경우도 놀랐어요. 무슨 집회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여성 교인들이 그분을 둘러싸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매력이 좀 넘치던 분이야 남자가 봐도.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끝내는 이제 좀 실족하는 발생하고 나는데 어떡 합니까? 실은 진짜로 안타까운 게 저는 요즘 강의를 많이 다니지만 제일 실은 하고 싶은 강의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예요. 그렇지, 애들보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제가 신학교에 가서도 요즘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이 너무 많다.
어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혼전순결 뭐 책에도 써놨지만 혼전순결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왜 책에다 썼냐면 그 말 자체도 좀 웃기죠. 근데 순결의 기준을 나는 삽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순결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진한 스킨십이나 애무는 다 했는데 삽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순결을 지켰다. 실은 이게 이것만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것만큼 바리새인적인 해석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유독 그 신학교 안에 목사님들 안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학생은 목사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이제 율법적으로 박혀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 부분을 솔직하게 나누고 나는 솔직히 이런 성욕이 있어. 나는 이런 습관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막 창피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건강하게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라는 건강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뿌리 깊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은 목사님들이 그 사역자분 얘기하시는 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이 이게 빡 하고 터진 게 아니라 아마 오래전부터 축적됐을 거예요. 네, 축적됐을 거예요. 아마 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홍대 여기 가까이 계시는 그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그러실 텐데 그분들도 실은 한 번에 그게 큰 사건으로 밝혀져서 터지긴 했지만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아마 그 전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아마 누군가에게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면 네. 저는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목회자들이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음욕 뭐 식욕 네. 성욕 막 이 오만 욕구들을 티를 내면 없어 보이거든요. 네. 없어. 네. 맞아요. 목사인데, 없어 보여. 목사인데 어떻게 경망스럽고 저거 하나 절제를 못하나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음지로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기독교 중독연구소에서 이제 교육위원이세요. 같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분과지만 실제로 목회자분들이 연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 술하고 예. 그 야동 때문에요. 예. 예. 우리 김디모네 목사님하고 정혜민 목사님은 따로따로 사시는데 마치 그 저기 교계의 배일집 배양집 네. 노회찬 심상정 네. 거의 그런 관계예요. 네. 예, 예, 찰떡이 잘 맞아. 쿵짝쿵짝 그래요. 네. 저기 고춘자 장소판 너무 오래. 예. 하여간 그래. 아 기독교 중독 연구소에 그런 연락. 예, 예. 네, 네. 그거 어떻게 해법을 제시합니까? 실은 이런 모든 중독 문제에 빠진 근본 원인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그 한 개인이 부모로부터 뭔가 이렇게 가정에서 원인이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총체적인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거 끊을 때 목표를 이거 끊는다라고 설정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술 중독에 빠졌지? 내가 왜 자위 중독에 빠졌지? 그 근본 원인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아. 본인 스스로 아 내가 이래서 이거에 빠졌구나. 그거를 찾고 그 찾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제 대체제를 찾고 의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제 아버지 목사님 중에서 그 아버지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 목사님인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담배도 안 피우는 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거든. 왜 폐암일까? 아, 스트레스야. 원인은 딱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기 앞으로의 그 목회도 목사님에게 감정 노동을 강요하면 안 되겠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 아니 한 사람인데 똑같은 다만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는 평신도일 뿐인데 목사한테 뭐 온갖 스트레스 다 풀고 말이죠. 뭐 대형 교회 큰 목사들한테는 안 그러지만은 네. 애매한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막 그냥 네. 뭐 그렇게 자꾸 쏟아내고 맞아. 말이죠. 그렇게 아주 우리가 헌금 내니까 너는 나한테 스트레스 받아도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벙커 교회에서. 벙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해가지고 네.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사례비를
아, 그러니까 피차간에 피차간에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네. 아, 예, 뭐 그건 여담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네.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가정도 네, 뭐 그쵸. 만치 않게 깨졌죠. 되고 네. 말이죠. 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뭐 이 뭐 그 사람은 뭐 참 거의 활동을 그동안 또 네. 못 해왔던 터고요. 예. 한 사람이 저 새끼 쓰레기다 이러고 딱 덮을 문제인지 네. 아니면 아, 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실제로 네. 그 적극적인 대시를 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치료가 필요하죠. 치료가 치료.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가해자를 바라볼 때 제가 항상 취한 스탠스가 뭐냐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저 사람에게도 회복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 사건만 덮는다고 해서 저 성향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에 보면은 이제 네. 뭐 미투 운동의 네. 아주 네. 긍정적인 측면도 네. 99%지만은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 중에 아 진짜 나쁜 놈들이 있죠. 네. 그런 놈들은 네. 좀 제끼고. 진짜 뭐 말하자면은 어설프게 혹은 뭐 진짜 그 범죄 정도를 보면은 그 뭐 그렇게 뭐 네. 뭐 정말 문제가 될 만한 범죄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측면이 네, 있는데 네, 네. 근데 이런 사람도 다 그냥 쓰레기로 아 이거 매장이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여기 안티페미니즘이라는 게 또 이제 맞아요. 그 네. 등장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또 젠더 갈등도 발생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남성들을 통째로 다 우범자로 이렇게 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들도 실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할 때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들이 여성들이 높은 건 사실이죠. 네네. 하지만 항상 제가 성교육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성교육의 패턴들이 보면 다 피해자 예방 교육이었거든요. 네. 그렇지. 그리고 에. 피해자를 굉장히 한정지어요. 여성 네. 혹은 아동 밑에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가해자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여성분들은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되게 깜짝 놀라세요. 근데 실제로 요즘 저를 찾아오는 피해자 중에 남성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어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연상 연하 커플들도 많아졌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굉장히 남성 피해자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결단코 내가 여자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피해자만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동안 너무나도 이제 여성이 이제 차별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막 폭발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다른 역차별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좀 텐션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피해자 예방 교육, 가해자 예방 교육.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피해자 가해자를 한정 짓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평등인 네, 거죠, 네, 진짜. 네. 근데 지금의 이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는 너무 확 갈라져 가지고 요즘에는 네.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패싸움까지 난대요. 맞아요. 네. 어느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그거 참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성평등 하자고 했는데 네. 이게 더 남녀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게 하는 네. 이런 건 과연 타당한지 네. 싶기도 하고. 사실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 갈라져 버리니까 맞아요. 부작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저기 전에 어떤 또 얘기하면은 단번에 특정되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네. 직장 상사라고 하죠. 네.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직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부하격인 남성을 두들겨 팬대요. 강제 성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상담 전화에다 전화를 했는데 네, 네.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그냥 안 건 걸로 하겠다고 다시 더 끊었다고 하는데 아 이런 일들도 네. 비일비재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느낌에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고 이런 식의 이런 어떤 편견 성립견은 네.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인데 목사님 상담하러 온 분들 중에 네. 학생들 중에서 저 동성애자도 있습니까? 동성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네. 고민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의외로.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상담하세요?
저는 실은 그냥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실은 상담자로서 어떤 해답을 내려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실은 상담자 역할이거든요. 그 상담 그리고 내담자 중에 상당 부분은 본인들의 문제, 본인들의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은 그런 보통은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필요한 게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성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복사한테 찾아왔다. 이거는 본인이 일단은 어떤 결론, 어떤 인생의 어떤 힘듦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근데 저는 절대로 쳐내지 않습니다. 어머, 동성애? 야, 가야지. 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니? 너 집에 가. 이러지 않는다. 네. 네. 저는 그냥 와서 실은 어떤 친구들도 있었는데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 굉장히 그 임원진처럼 이렇게 일 활동을 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왔을 때도 한참 동안 앉아서 싸운 게 아니라 동성애 측에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이쪽 반대하는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대화가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반대하는 게 동성애 혐오로는 가면 안 된다. 혐오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동성애 커플이 찾아온 적은 없고 실은 본인이 동성애 자여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전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고 상담해주고. 네. 아 그래요. 아 이런 자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이슈를 대하든 못 다룰 이슈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딱 편견을 갖고 동성애자는 직접 질환자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은 아 이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 혐오의 대상으로 사회 암적 존재처럼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아 그래요. 아 목사님 너무 좋은 책 내셨네. 혼자 고민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교회 안에서 저희가 실은 이 정혜민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루밍 성범죄 관련해서 진행을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 그 한가운데 몸담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네. 미성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루밍 성범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딱 대놓고 야 너 나랑 섹스하자 그러면은 중고등학생들이 멘탈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넘어가질 않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싹 이렇게 애를 탐색하고 처음에는 목회자적인 포용 이렇게 접근했다가 차츰차츰 이제 경계가 흐려지면서 애정 이성 간의 애정으로 가더니 나중에는 전국에는 성관계가 그쵸. 이게 좀 구체적인 단계가 있다는데 예방 차원에서 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미 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실은 탁틴네일이라고 하는 이제 아동 청소년 그루밍 그 그 전담하시는 상담센터에서 이제 많이 언론에서도 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피해자를 고르는 거죠. 근데 골라야 되죠. 고르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피해자와 이제 신뢰 관계를 쌓는 거죠. 신뢰 관계를 쌓고 뭐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건 뭐냐면 계속 이제 상담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만약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때로는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담도 들어주고 하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은 행동적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고립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립시킨다? 네. 고립시키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외부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한테만 귀속되게 그렇게 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성적인 접촉을 이제 시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만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의 어떤 성적인 요구에 이 아이가 절대 거절할 수 없게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에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피해자도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고립시키고 다 한 다음에 철저하게 이제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이 비밀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서부터는 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강제 성폭행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단계들을 쭉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를 오래 입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질이 나쁘다.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그루밍 성폭력이 우리 한국 사법 체계에서 인정이 됩니까?
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인정이 안 됩니다. 실은 굉장히 애매한 게 이게 폭행도 없고요. 강제성도 없고요. 아니 같이 갔잖아. 서로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미성년법이 13세에 걸려있다 보니까 아동청소년보호법. 네. 아동청소년보호법이 13세에 걸려있다는 게 뭐냐면 중학생부터는 실은 뭐 돈이 오가는 관계가 아닌 이상 그냥 성인이라 할지라도 대상이 그냥 합의하에 관계를 맺으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안이 없다 보니까 실은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가해자들이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끌어가냐면 피해자도 좋아서 그런 거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합의된 관계였다.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러나 새 절망 교회에서는 새 절망 교회에서는 그게 여러 명을 상대로 해서 이런 그루밍 성폭력을 했기 때문에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머릿속에 나 이거 뭐 중고등학생들 꼬셔가지고 잠자리 가져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 피해 아이들이 미성년 때는 범죄 사실을 인지를 못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를 그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사법적 조치로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하려고 해도 서로 합의하에 이 톡을 주고받은 내용 문자 주고받은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거를 범죄자가 그 증거로 제출하면 합의하에 한 거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저질러진 이런 범죄가 아예 예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정혜민 목사님하고 권지영 기자님하고 저희들이 이 그루밍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 이 저희가 바라는 지점이 뭐였냐면 13세를 최대 맥시멈 18세까지 올리자는 거죠. 그래서 올해 9월에 참 이 다행히도 국회의원들 분들께서는 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자신한테 뭔가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안이 아니면 물지를 않으시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 그루밍 성폭행은 좀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각 정당마다 이 법안 발의 개정안을 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공동 서명을 해서 올해 9월에 국회에서 상정돼서 찬성으로 통과가 되면 이게 지금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몰기 위해서 실은 이제 권지영 기자님하고 정혜민 목사님도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러면 최대한 무슨 분위기가 바뀌냐 이게 만약 18세가 시작되면 범죄자들 머릿속에 아 미성년들 잘못 건드리면 이제 나 감옥 가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이런 인식만 심어줘도 뿌리 뽑고 근절되진 않을지라도 퍼센테이지는 줄어들 수 있겠다는 거죠. 예. 전에 그 구성혜 선생께서 제가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성교육을 오셨어요. 직장 성교육을 오셨는데 여성들이 그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임신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거 정말 그 몸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어떤 성관계 이런 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이건 사회 시스템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예. 그렇다면 13살은 너무한 거지. 그렇죠. 18살이 맞는 거지. 예. 중학교 1학년부터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고 범죄를 저질러도. 예. 그건 이제 법이 허용했다기보다는 끝까지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혼자 고민하지만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만 있으면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12,000원 넘만 드리면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 목사님 정혜민 목사님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정혜민 목사님의 새 책 혼자 고민하지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새 절망 교회에서도 단체 구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 그 김모 목사 그 젊은 김모 목사 그분도 읽어야 됩니까? 당연히 읽어야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선물 한번 보낼까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그 들리는 가정한. 그 첩보에 의하면 부천인가요? 아니 뭐 동안 그쪽에 아무튼 뭐 그 동네를 이제 활보하고 다닌다는 목격자들. 개척합니까? 교회 개척합니까? 아니. 아직 뭐 그런 목격자들의 증언이
그냥 들려오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 출교 조치를 해서 아이고, 깔끔하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람 참 아주 그 중독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받았었죠? 받았어요? 받으려고 예. 했었죠. 제가 처음에 초반에 이제 각서 썼을 때 가서 받으라고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 두 번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 기관에 계신 분과도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나쁜 그 짓을 했죠.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네. 말씀하셨죠.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럼 누가 전문가라는 건지 네.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꼭 하나만 더 여쭈면은 네. 전광훈 목사 네. 모적인 농담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네. 여성 속옷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네. 여성이 내리면 내 성도요 그렇지 네. 않으면 똥이다.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똥으로 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농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농담으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뭐 성 강의하는 목사로서 굉장히 그걸 봤을 때 치를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 안에 네. 한국 교회에서 기존에 깔려 있던 성인식이 얼만큼 왜곡되어 있는지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성적인 네, 표현이에요. 이거는 네. 정말로 정말 안 되는 말입니다. 네. 그래요. 그 이런 한국 개신교 안에서의 이런 무분별한. 그러니까 신자들이 내 말을 들으면 다 그냥 아멘 아멘하고 받는다는 전제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정말 통제되지 않으면 스스로 항상 성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전 목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예장 합동에서 네. 지금 저 여성 목사 안 되고 있는데 네. 통합도 사실 90년대 들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예장 통합에 네. 지금 네. 그 소속되어 계신데 네. 그 예장 합동의 그 여성 안수 불어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좀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참 네. 조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좀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실은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그 정광욱 목사님도 그랬듯이 이 굉장히 교회 안에 잘못되어 있는 성인식이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이런 인식들이 네. 성차별까지 결국에는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성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저희 통합 측에 90년대부터 이렇게 여성 목회자가 세워졌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서 여성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여성을 만드셨겠냐. 그렇지. 아담 이렇게 만들면 되지 왜 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그건 동성애를 금지하시기 때문에. 네. 네네. 아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적인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합동 측 안에서도 정말로 탁월하게 굉장히 사역을 잘하시는 여성 사역자분들이 많으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만 토닥토닥 성교육 우리 정혜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한 곳씩 다 구매하시고 특히 저기 그 비 기독교인 네네. 우리 저 청소년들한테도 네. 권할 수 있는 내용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기존의 판에 박힌 듯한 그런 네. 율법주의적 성교육이 아니라는 점, 인간 사랑이 전제된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전제된 책이란 점에서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예예. 예. 자,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 예.